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상담 선생님 덕구입니다. 저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우리 정선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아이고. 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누구나 하면 여러분들 소개를 이렇게 해야 돼. 두 가지로 소개를 하시라고. 예, 소개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덕분석굴 버전이야. 나하고 자신하고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꼭 소개하시라고. 예. 이 나는 전체고, 자신은 개체고, 이 체자가 몸이란 뜻이에요. 자신의 몸이 두 개가 있다고. 전체라는 몸과 개체라는. 그래서 나 자신은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거든요. 나는 누구라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은 뭐 전체이면서 개체이다. 이렇게 해서 또 전체로 보면, 예, 이렇게 전체로 볼 때, 또 전체로 보면 내가 분별 안한 무심에 있으면 확인이 되고, 이때 나는 전체인데, 이때 내가 영이고, 빛이고, 에너지고, 이런 걸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 나는 빛이요, 에너지요, 전지전능한 영이요. 이렇게 할 때는 나를 설명하는데, 또 여기 개체인 자신이 또 있어요. 개체일 때는 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삼중구조로 되어 있다고 자신을 먼저 설명해야 돼. 그래서 저는 무엇인가요? 하면 제일 쉽게 나 자신은 전체이면서 개체이고, 나 자신은 영혼육 삼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할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영이면서, 전지전능한 영이면서 또 개별적으로 혼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삼중구조를 정확히 하면서. 그런데 이 혼이 자꾸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혼이 역할이 있는데, 혼은 선택하라는 역할을 주어놓으니까 선택하니까 내가 대장인 줄 알고 선택하라 했지, 판단을 네가 잘한단 말은 한 적이 없거든. 그럼 지가 판단을 잘한 줄 알고 지 마음대로 판단해서 선택하다가 계속 뭐 결과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걸 뭐라냐면 혼났다 이렇게. 예. 왜?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영이 일러주는 대로 판단을 해라는 이걸 몰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게 산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으라고. 아주 명료하게 인생은 선택이다. 선택은 판단이다. 판단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전지전능한 영에게 맡긴다. 왜냐하면 혼에게 맡겨서 혼이 났기 때문이다. 전지전능한 영의 판단을 들으려면 내가 무심해 있어야 한다. 내가 무심해 있으면 전지전능한 영이 뭐요?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의 분별을 할수 있다. 그러면 분별을 잘하니까 소통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니까 관계가 잘 되고, 관계가 잘 되니까 해결이 잘 되고, 해결이 잘 되니까 성취가 잘 된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거다. 여러분은 뭘 바래? 소통하고, 관계하고, 해결하고, 성취하는, 그 말고 또 있는가?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자신을 설명하는데,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 줄여서 삼행도, 책자 조그맣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공부해서 안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데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알아라고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안내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숨 쉬어서 사네, 밥 먹어서 사네, 이렇게 알아도 되고,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 손을 보고 알아라. 돌아가신 분 손이 있는데 왜못 움직일까? 나는 손이 있는데 왜 움직여? 이렇게 공부해도 된다. 그럼 나는 무엇이 있어서 움직이고, 이건 무엇이 없어서 못 움직이냐. 그 무엇이 뭘까? 쉽게 기운이라고 알아라, 기운. 나는 기운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이건 기운이 없어서 못 움직이. 기운이 뭐예요? 영어로 에너지고, 에너지 어디가 빛이다. 이렇게 알아도 돼. 기운이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혼이라고도 말해. 혼이 빠져나가서 못 움직였다. 혼이 있으니까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해. 뭐가 있다는 건 똑같아. 근데 그 이름을 종교에서 다르게 붙일 때 여러분은 속게 되고 착각이 일어나는. 똑같이 뭔가가 있다는 것은 공통점인데, 뭔가의 이름을 알라다, 하느님이다, 뭐라고 붙이면 그때서 우리 편, 너희 편 나온다.
뭔가를 보고 이름을 붙인 줄 모르고. 그래서 금강경에 맨날 중생이 중생이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기에 붙인 이름이 중생이다. 세계가 세계가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기에 붙인 이름이 세계다. 이걸 21번이나 똑같은 말을 해. 먼지가 먼지가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기에 붙인 이름이 먼지다고. 근데 이런 것도 강의를 할 때 그냥 먼지가 먼지가 아니라 이름이 먼지다 이렇게 말하고 말아요. 그렇게 하니 명감이 무만히 모르겠다. 먼지가 먼지가 아니라 이름이 먼지다. 그럼 사람들 몰라. 제가 불교TV에서 금강경 강의를 6개월 동안 했죠. 할 때 이야기해 줬어요. 여기 요 글자 하나만 이으면 다 알아먹는다. 먼지가 먼지가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기 위해서 먼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문화를 보는 사람 손들면 아무도 없어. 네. 그래서 눈밝은 선지식 만나면 그렇게 쉽다고 간단하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